안녕하십니까.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를 내신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6번 순서 추론 문제예요. 물물교환과 돈에 대한 이야기죠. 첫 줄에 나와 있는 바터, 이게 바로 물물교환입니다. 내거 줄게, 너거 줘. 이게 바로 물물교환인데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나온다, 이런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내용 좀잘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내용 자체에서 맞다 틀리다라고는 어휘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2, 3년 전보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 영어가 절대평가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좀 소홀히 하는 면도 있고, 100점 만점에 90점 맞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학생들이 좀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시험을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때는 또 출제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바터만 할 것이다. 돈이 있기 때문에 바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줄부터가 바로 가정법입니다. Without, could,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without 같은 경우는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without이라는 전치사는 but for이라는 전치사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둘은 시제가 없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단순히 현재 사실의 반대인 과거를 쓰거나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 버전이 다 되는 게 바로 without과 before입니다. 요 녀석을 이렇게 풀었으면 가정법 과거는 이때 시제가 들어가는데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고, 이 과정에서 if가 생략될 경우에는 도치가 발생해서요,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면요, 이때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if가 생략될 때는 had가 먼저 나오는 had it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딱 봤을 때 그것은였다 아니다 위에서 이렇게 한순간 망하는 거야. 우리가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보고 한 단어로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로 볼수 있는 능력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단어의 뜻은 당연히 뭐뭐가 없다면도 되지만 없었다면으로 보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여긴 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둘이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일 경우엔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고요,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죠. 뭐뭐가 뭐뭐가 없었더라면으로 해석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잘 보시고 잠깐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적어두셔도 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자, 그럼 위에 돌아올게요. 돈이 없다면 사람들은 단순히 뭐만 할수 있다. 그쵸? 물물교환만 할 것이다. 많은 우리가 to us butter to a small extent, 적은 양으로서는 바터링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flavor, favor, 우리가 그리고 또 서로서로 호의를 베풀 때는, 되돌아갈 때는 작은 양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옆 사람에게 offer to mend his neighbor's broken door or return for, 몇 시간 동안 그 아이를 봐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 옆문을, 자기의 그 옆집 사람의 부서진 문 같은 걸좀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it's hard to imagine, to 부정사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어렵냐면 these personal actions is working on the larger scale. 이 돼서 파란색 밑줄의 목적어가 빨간색의 보어인 상태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별적인 상호 교환이 working on a larger scale, 훨씬 더큰 스케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 또 가정법이 또 나왔어요. What would happen? What would happen?
if you want the loaf of bread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할까? 너가 빵 한 조각을 원한다면, 그리고 all you have to trade was, 너가 갖고 있는 것이란 new car, 새로운 자동차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신이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갖고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산 거야. 딱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갖고 편의점 가갖고 빵 사 먹으려는데 돈이 없는 거죠. 아저씨 돈 없잖아요. 근데 차 람보르기인데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요? 그럼 람보르기니 뭐 본네트만 뜯어갈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 would하고 if가 물음표가 되면서 의문이 됐을 뿐 실제로는 what would happen도 가정법, if you wanted 얘도 가정법이라 볼 수 있죠. 바터는 결국 depends on a double constant want. 저는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Double instance of want. 서로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동시에 두 명에서 우연히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where 관계부사로 설명하고 있죠. where 딴다라단단단 딴다라단단단. 문장 구조가 또 복잡해요. 칠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빨간색 이 부분을 선행사로 받고 완전한 문장을 포함하는 관계부사 나왔습니다. 관계부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단순히 want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전체를 꾸며줬다고 봐야 되죠. 여긴 또 도치를 만들어주는 나돈니가 등장합니다. 나돈니는 뭐뭐일 뿐만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니까 동사를 오라고 해주죠. 또한 혼자 나오지 않고 but also까지 가는 거니까 같이 체크해 주시고 A뿐 아니라 B도의 동사를 찾아봅니다. does라는 동사는 도치하는 관계에서 동사 튀어나왔을 뿐 실제 동사는 뒤에 있을 겁니다. 동사가 have to have, 우연히 갖게 되다 라고 해석이 되죠. 무엇을 갖게 되냐면 what I want,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연히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슴을 잡았는데 쟤는 장작을 갖고 있다. 나는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았는데 저 사람은 소금을 갖고 있다. 그럼 서로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 두 마리인데 하나 하고 소금에서 소금 쳐갖고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오케이? 인정. 그 다음에 또한 have what did he want? 나도 뭘 갖고 있느냐? 동사로 뒤에 있는 목적어 what he wants. 얘도 또 목적어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double coincidence wants라는 게 빈칸이 되는 근거는 뒤에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도치와 관계부사, not only, but also, happen to 동사원형 등등 나왔기 때문에 문법을 낸다면 이 문장도 놓치지 않고 내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우연히 갖게 됐고 나도 그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double coincidence wants, 둘이 동시에 우연하게 서로 원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바터의 기본 조건인 것이죠. 자, 잘 체크하셨으면, 필기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돈은 이런 문제점들을 다 풀어줍니다. There's no need to find someone. 굳이 어떤 who라고 설명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트레이드하는 것을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 너는 단순히 돈을, 그런 물건을 돈으로 지불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죠. 판매하는 사람은 그러면 돈을 갖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무언가를 사겠죠. 바이의 목적어 넣고 그냥 자동사로 산다는 겁니다. 돈은 transferable, 어디든지 전환 가능하며 deferable, 연기 가능하다. 그 말은 돈을 파는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올바를 때, 즉 자기가 맞는 시간일 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내가 토끼를 잡았으면 두 마리 썩어버릴 수도 있죠.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그렇지가 않고 내가 절약했다. 지금 배부르면 굳이 또 다른 걸 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돈의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글이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만만치 않게 좀 있었던 글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적당하기 때문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36번이었습니다.